성경이야기는 사야 된다. 책 4입니다. 오늘은 성경이야기 리가 4개요. 오늘의 귀차는 이거요. Build a new wall. 기다려봐. 오늘의 귀차는 이거 아닌데. 오늘의 귀차는 이거 아닌데. 그래, 저거 이거 있죠. 오늘 이거 할 차례네요. 나만 meet God. 네, 이거 드릴게요. 나만 was a great army commander in Syria. 기도. 저 이쪽 읽은 것 같은데. 이쪽인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이것도 한것 같은데. 이건 아는 것 같아. 이거 드릴게요. Build a new wall. 이거 드릴게요. Nehemiah was a servant of Persian king. Persian king. One day, Nehemiah heard sad news. At the place that was for Jerusalem was broken down, the gate of Jerusalem were burned. Nehemiah cried several days. He prayed without eating anything. 더 킹 아스크 니에미아, Why are you so sad? 니에미아 answered, The temple of God in my country, the temple of God, my country is ruined. The gate of the city was burned with fire. 다음 페이지. The king liked Nehemiah. The king worried. He asked Nehemiah, What do you want me to do for you? Nehemiah answered, Send me home. Please allow me to rebuild the wall. I will give whatever you want, said King. The Nehemiah block to build the wall. He took Nehemiah with helper. Helpers, they began to rebuild the wall. Some people didn't want to rebuild the wall. Some bit at Tobian was very angry at the idea. They laughed at people of Israel. They tried to hurt Nehemiah. They too hurt the helpers of Nehemiah. They didn't want
To rebuild the wall. God helped Nehemiah build the wall. Build the wall. God helped Nehemiah put up the gate of city. Nehemiah did God wanted to do. It was not easy to rebuild the wall. Rebuild the wall. They rebuilt the wall with God's help. The friend for Nehemiah came to see the wall. See the wall. They thank God for helping Nehemiah. The thank for making Nehemiah rebuild the wall. 내가 이제 한국어로 설명해 줄게요. 옛날에 니엠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 조금 크게 해야지. 더 크게. 끝났어. 옛날에 니엠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프리샨이라는 왕의 부하였어요. 왕의 부하였어요. 프리시안에서. 근데 그 다음에 니에미아는 근데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프리시안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인데 프리시안으로 오게 됐냐면 이스라엘이 로마를 끌려갔어요. 근데 프리시안이 로마를 끌려가게 해서 지금 니에미아는 지금 프리시안에 있어요. 근데 왕은 니에미아를 좋아했어요. 믿음직한 사람이었어요. 니에미아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니에미아는 맨날 하나님이 사랑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나쁜 소식이 들려왔어요. 봐봐요. 하나님의 성전은 다 부서지고 그 다음에 이거 알아요? 게이트. 나라에 한 정문 알아요? 나라에 한 문이 있거든요. 나라로 들어오는 문. 이거. 저거 한국어로는 잘 못 얘기하는데 이게 뭐더라? 기다려봐요. 이게 뭐지? 영어로 했는데 한국어는 잘 모르겠네. 하여튼 나라의 제일 큰 문, 나라의 문 이런 거. 영어는 Gate of the City. 이스라엘에 근데 이게 이스라엘도 이게 있거든요. 이게 다 탑으로 돼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슬펐어. 그래서 밥까지 안 먹었어요. 너무 슬퍼서 밥까지 안 먹고 계속해서 기도만 했어요. 그러더니 프리시안 왕이 니에미아한테 말했어요. 왜 우느냐라고 했어요. 그러더니 왜 이렇게 이렇게 말했어. 너가 오늘 왜 이렇게 슬퍼
어이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더니 니에미아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나라 이스라엘에서 이거 성전이 다 부서지고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다 말했어요. 그러더니 왕이 이렇게 말했어. 너가 원하는 걸 해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저를 이스라엘로 보내주세요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내줬어요. 그래서 이 왕이 말했어요. 너가 필요한 거는 내가 다 주겠다고. 필요한 걸 말해보라고. 성전이 많은데. 그래서 이거 벽돌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벽돌을 갖고 성전을 쌓았어요. 우차, 일차. 그 다음에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근데 성전을 만드는데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나쁜 사람. 근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잘 쌓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을 다시 쌓는데 쉽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근데 하여튼 왕성은 되었어요. 그래서 왕성은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고맙다고 했어요. 네, 이야기 끝. 네, 오늘은 성경 이야기를 이거 봤는데 어땠나요? 어땠나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아, 저거 말했겠어요. 저가 누구 눈 좋은 사람 있어요? 눈 좋은 사람? 눈이 완전 좋은 사람. 눈이 완전 좋은 사람 있어요? 매눈인 사람 있어요? 매눈. 승. 이 매눈인 사람은 이 막대기를 보셔야 돼요. 매 눈인 사람은 이 막대기를 볼수 있어요. 알겠죠? 네, 막대기 봐보세요. 제가 날릴게요, 막대기를. 제가 막대기를 날릴 거예요. 근데 이걸 봐야 돼요. 화살을 제가 막대기를 발사했어요. 여기 있죠? 근데 여러분, 화살이 샥 갔는데 완전 빨랐죠? 봤어요? 못 봤겠죠? 네, 하여튼 오늘은 이만큼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성경 이야기를 읽어봤는데 어떤 날 주시나요? 그러면 다음에 봐요. 빠이.